교재 35페이지의 컬백 패턴입니다. 컬백 패턴에 대해서 쭉 살펴보게 될 텐데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요 그림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형태. 이게 지금 뭔가 좀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는데 딱히 뭐 복잡할 건 없습니다. 먼저 싱크로너스 펑션을 보죠. 싱크로너스 펑션은 순차적으로 블락킹 펑션입니다. 싱크로너스라고 하는 말은 이걸 블락킹어 같은 말이죠. 블락킹 킹 또는 다른 말로는 슬리핑이라고도 표현해요. 슬리핑.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다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도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게 싱크로너스 방식이 됐는데 싱크로너스 방식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CPS가 콜백 스타일이잖아요. 콜백인데 지금 보시면 콜백을 이용을 해서 펑션 이렇게 add라는 걸 정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 글자가 좀 너무 힘이 하나요? 이렇게 정리해 놓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console log before add 있고 console log after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한번 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걸 실행을 시켜 보면은 node 작가 아니라 진작했던 테스트를 돌리면은 지금 파일 이름이 test.js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node test라고 지금 명령을 준 거예요. 보시면은 before 넣고 result 3 넣고 그렇죠? result 3 그리고 after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callback이라고 해서 다 asynchronous가 아니라 이것도 synchronous죠. synchronous. 위에 지금 적혀 있군요. synchronous이고 따라서 blocking 방식이고 됩니다. 그래서 이 콜백 이 부분이죠. 콜백이라 해서 다 싱크로너스는 아니에요. 이렇게 싱크로너스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 이 콜백 거기 요거란 말이에요. 여기 이게 콜백 펑션이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 여기 있는 거는 마냥 기다려야 됩니다. 그건 조금 이따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또 싱크로너스한 버전으로 바꿔서 볼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다시 지워놓고 이번에 어싱크로너스 버전이에요. 똑같은 건데 지금 여기에 addition async 콜백 자체는 똑같습니다. 콜백 펑션 자체는 동일한 그 펑션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 펑션 우리 호출하는 이 펑션 자체가 어싱크란 말이죠. 그렇죠? 이게 어싱크예요. 콜백이 어싱크인 게 아니라 그 점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디다 표시를 해놓을까요? sync or async depends on calling function. The calling function. calling function이 이게 calling function이에요. 이게 calling function. caller라고도 표시를 할 수가 있죠. caller가 되고 그리고 콜백은 콜리가 되죠. 불림을 불려지는 거예요. 누가 부르느냐 하니까 얘가 부르는 겁니다. 그냥 얘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 set timeout을 거쳐서 또 부르게 되는 거죠. 그죠? 위에서 싱크로너스 방식에서는 애드가 바로 얘를 불렀죠. 콜백. 그죠? 얘가 콜리가 되는 거죠. 콜리. 그리고 얘는 콜러입니다. 애드는 콜러. 부르는 게 애드고 불림을 당하는 것이 불려지는 것이 콜백이에요. 그래서 싱크냐 어싱크냐를 결정하는 것은 불려지는 콜백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는 애드나 얘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얘는 싱크를 싱크로너스하게 수행하고 있고 얘는 어싱크로너스하게 수행을 합니다. 셋 타임아웃이 뭘 하는지도 이것도 좀 재밌는데 이것도 다음 에피소드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setTimeout이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하는 즉시 바로 return 해버리게 됩니다. return 해버리게 돼서 결과값 요걸 그러니까
set timeout에다가 이 argument를 던져주는 즉시 async add addition async라고 하는 펑션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게 헤게모니 운영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갑자기 용어 기억이 나지 않네. 제어권을 컨트롤이죠. 컨트롤을 다시 돌려주고 돌려주게 되니까 console.log 메인 펑션으로 돌려줄게요. 지금은 메인 펑션을 돌려주고 메인 펑션은 console.log를 이어서 수행하고 그리고 여기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시 재차 additional sync 그렇죠? 이 부분 결과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 마지막으로 수행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드 테스트 하게 되면 이전과 달리 보면은 before, after, 다음에 046 이게 왜 나왔나요? 그렇죠. 이게 들어있네. 다시 그러면 비포 애프터 리절트 쓰레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익숙하고 우리가 이미 콜백에 대해서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뭐 당연히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당연히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이 내부 알고리즘을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내부 알고리즘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겁니다. 이걸 살펴봐야지 정확히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왜 이게 어싱크가 되는지 그렇죠? 이게 왜 어싱크가 되는지 그냥 막연히 어싱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콜백이 들어가 있으면 다 어싱크라고 생각하는 게 쉬운데 그렇진 않습니다. 콜백이 있다고 해서 어싱크인 건 아니에요. 우리가 봤잖아요. 위에 이거는 싱크로너스예요. 콜백이 있어도 싱크로너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밑에 걸 볼까요? 여기에 뭐냐니까 이번에 non-continuation passing style 콜백입니다. 콜백이라고 해서 다시 PS는 또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전 에피소드에서 그냥 콜백을 CPS다. CPS가 콜백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CPS는 콜백이 맞습니다. CPS는 콜백인데, 콜백이 다 CPS인 건 아닙니다. 그죠? 콜백이 좀 더 넓은 개념이에요. 지금 예를 보면은, 157, map, 엘리먼트 이게 콜백이잖아요. 아규먼트 콜백은 그냥 콜백은 말 그대로 정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콜백 is an argument입니다. Given to a function. 이 펑션이 콜러잖아요. 어떤 펑션에게 아규먼트로 주어진 펑션이죠. An argument function. An argument a function which is an argument 이렇게 할게. 자, 이렇게 하면 좀 더 정확하게 돼요. 콜백은 아규먼트로 펑션에 아규먼트로 전달되면 다 콜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걸 continuation passing style이라고 말을 하진 않는다는 거죠. 요거. 왜 그러냐 하니까 이걸 컨티뉴에이션으로 보지 않는지 그 내용을 다음 에피소드 이벤트 루프에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